조윤희가 SBS의 인기 1호 예능 프로그램 미호세에 출연해 녹화를 마쳤어요. 이번 녹화에서 조윤희는 MC 신동엽, 서장훈과 함께 어머니 패널인 모벤져스와 호흡을 맞추며 여러 가지 이야기와 최근 근황을 나누었어요. 특히 그녀는 예능감을 발휘하여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녹화를 진행했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이동건의 어머니가 재결합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동건과 조윤희는 두 사람의 딸을 위해 재결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어요. 특히 이동건은 제주도에서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억 원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그의 어머니는 크게 놀란 반응을 보였죠. 이혼 후 이동건은 미호세에 출연하며 공허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에서 딸 로아가 태어났지만 이혼 후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자 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그는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호세에서 로아는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로아가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슬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로아는 아직 초등학생이 되기는 싫지만 아빠와 약속한 8살 생일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건은 딸과의 시간을 통해 깊은 부녀 관계를 보여주었고 주에 한 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로아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요즘은 흔하게 여겨지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윤희와 이동건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부모로 보이지만 로아는 좋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에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꾹꾹 참는 모습에서 어른스러움이 느껴집니다. 2020년 5월에 이동건과 조윤희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 당시 방송을 보며 로아가 부모를 쏙 빼닮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아는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밝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윤희는 조급함 없이 기다려주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동건도 딸 로아에게 매우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로아가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아가 말한 아빠랑 같이 살면 좋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마 아빠와 모두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로아가 초반에 언급한 집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부모의 집을 비교하기보다는 모두 함께 더 큰 집에서 살자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로아가 울면서 멀미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동건이 미호세에 출연했을 때 처음에는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동건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 교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예인과의 연애로 인해 여러 추측과 오해를 받았어요. 그는 자신을 의자왕이라고 부르며 딸 로아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나올 부정적인 얘기들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별명 때문에 더 이상의 연애를 포기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동건은 비연예인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음주운전이나 도박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진지하고 예능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 무거운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미우새 방송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댓글창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며 서서히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딸 로아와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로아가 아빠와 헤어지기 싫어하며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고 이동건이 피치공주를 좋아하는 로아를 위해 러닝걸과 자랑스럽게 선물을 건네는 장면에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아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매우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녀는 꾸밈없는 모습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순수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순간들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이동건의 집이 로아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더욱 깨끗하게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로아에게 줄 선물을 개봉할 때는 이동건의 행복한 모습에서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이동건이 로아를 위해 준비한 피치 공주 선물의 순간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치 공주를 기대하며 열었는데 다른 공주가 나오자 로아의 표정은 그 순간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의 이러한 순수함과 정직함은 관찰 예능에서 큰 성공 요인이 됩니다. 로아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피치 공주를 발견하고 흥분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차 안에서 눈물을 터트린 로아를 보며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 동안의 즐거움 후에 다시 여섯 밤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로아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동건 또한 그런 딸의 모습에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의 부성애가 느껴졌습니다. 이동건은 2019년 TV 조선의 레버리지, 사기 조작단, 종영 후 약 4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딸이 5세에서 7세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아빠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하지만 딸이 아빠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변치 않는 왕자님 같은 매력을 과시하던 그는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미우새에 깜짝 출연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딸 로아가 날이 갈수록 자라는 것을 보며 그녀와의 거리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그로 인해 이동건 의자왕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얻었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주말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아가 곧 휴대폰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 검색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나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혼자 생활하며 종종 술을 마시는데 이는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과거 동생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많은 상실감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소중한 딸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딸이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자 그는 주말마다 그림을 그려주고 인형 놀이를 하며 딸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여러 여배우와의 연애로 인해 독특한 애칭이 붙기도 했지만 그의 뛰어난 외모 덕분에 여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연애사가 공개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 배우 김지석은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여러 번 연애를 했으나 이를 잘 숨겼다고 하죠. 이동건은 공개적인 연애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소탈한 성격이 많은 이들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유명인으로서 자주 떠오르는 루머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논란을 키우거나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우새에서 공개된 그의 얼룸은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는 혼자 사는데 부담이 없는 집을 선택하여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혼자서 술과 밥을 즐기는 모습은 전형적인 독신 남성의 일상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동건의 경제력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그의 생활 방식과 취향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화려한 연애사는 공개되었으나 그는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완벽한 비주얼과 조각 같은 얼굴로 백마 탄 왕자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평범하게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의 소박한 취미를 가진 그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로 같은 세대의 1인 가구 남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자신의 딸 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정을 나누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 덕분에 이동건 의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윤희와의 재결합 소식이 있었으며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연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건은 제주도에서 카페 창업을 계획 중이며 초기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우새 방송을 통해 카페 창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직접 만든 샤케라또를 선보이며 창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재결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윤희와 함께 딸을 키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재결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동건이 혼자든 둘이든 외롭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그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